분들 저희가 또 뒷조사 한번 해봐야죠. 일단 이상윤 씨가 있습니다. 이상윤 씨? 네, 배우 이상윤 씨인데요. 네. 이분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공공학번 2000년대에 입학을 했죠. 물리학과. 그 이후에 졸업을 13년 뒤인 네. 그러니까 3년 전 하셨어요. 남자 김태희다. 그러니까 너무 꽃미남 형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기를 못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편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걸 이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했다고 하네요. 이분도 정말 의외입니다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. 이분 어떻게 된 겁니까? 이 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참 오래 다녔어요. 무려 14년이 걸렸어요. 오늘도 보입니까? 학교 안 가고 14년 동안 갇혀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. 오락게임. 예? 자, 의외 비법이죠? 연타. 네. 이거 있잖아요. 네. 이걸 연습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일종의 주법이 된 거예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. 친구들이 모두 정석대로 연주할 때 오히려 유열 씨는 좀 무식하고 정교하게 연타를 쳐서 그런 게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었냐라고 본인의 합격 수기를 전했습니다. 역시 감성 전태. 피아노도 자극적으로 치시네요. 그렇죠.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고. 장나라 씨도 학교를 10년 다니셨어요. 그러니까 뭐 1년 단위, 1년씩, 1년 단위, 1년씩 뭐 이렇게 했었나 봐요. 이분이 2000년도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입학을 하셨는데 네. 제가 이제 이 대학에 1년 뒤에 입학을 했거든요.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네. 이분이 한번 축제에 뜨면 진짜 학교가 마비가 될 정도였어요. 그 정도예요? 이분이 이 당시에 제 기억에 MBC에서 시트콤을 찍고 계셨는데 장나라씨, 뭐 정태욱씨 그런 분이 출연하셨는데 그분들이 싹 이제 중대 입학을 하신 거예요. 와.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진짜 축제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으실 때라서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됐다고 해요. 뭐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고 또 중걸통도 워낙 또 활발하게 가장 또 인기가 많았던 진출을 하신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졸업한 10년이 걸렸다.